그런데 어제 발언을 마치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표정을 보면 연설 자체가 정치적인 후폭풍을 의도한 계산된 공격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발언으로 얻고 또 잃은 건 뭔지 권지윤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. 국회의원 생활 중 가장 큰 영광이라는 본회의 연설. 거친 표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먹튀 정권, 욜로 정권, 막장 정권이란 이야기를 들어도 더 강도가 높아지는 표현들.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시작 1시간 전 연설문을 미리 받아본 여당에서 이미 선전포고로 받아들였던 상황. 결국 국회는 난장판이 됐습니다. 여당은 분노했고, 나 원내대표는 웃었습니다. 진보진영의 민주평화당, 정의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까지 나서 질타하는. 원내대표 발언으로서 정치적인 금도를 넘었습니다. 완벽히 여야 4당 대 한국당인 4대 1 상황입니다. 외관상으론 이렇게 고립돼 있지만 나 원내대표 스스로 이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대여 투쟁의 상징성을 노린 계산된 도발이란 겁니다. 지난 전당대회를 거치며 이제는 주요 당내 세력이 된 태극기 부대들. 지지층 결집 효과는 물론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려 존재감 과시도 톡톡히 했습니다. 반면 거친 발언으로 내부 환영은 받았겠지만 한계는 더 뚜렷해졌다는 평가입니다. 제1야당 원내대표가 태극기 부대의 원내대표를 자처하다니. 특히 원내대표로서 앞으로 다른 당과의 교섭 같은 대외 협상에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. SBS 권준입니다.